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경제 성적표를 살펴보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는 1부터 5번까지 구성되어 있고,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16번째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적표의 16번째는 일자리 해외 유출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한 정부입니다. 여러분, 한국인 해외 투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296억 달러 정도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2015년도에 303억 달러, 2016년도에 396억 달러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300억대 수준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446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12.6%입니다. 2018년도에 498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11.6%입니다. 두 자릿수 성장으로 계속해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바깥으로.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2001년부터 2017년도에 해외 투자가 가져온 일자리 유출을 조사한 그런 전북대학의 최남석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그런 일자리는 총 212만 8천 개라고 합니다. 212만 8천 개가 바깥으로 유출돼 버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2600만 개 일자리 가운데 약 8% 정도의 큰 숫자죠. 그 가운데 2017년도가 약 43만 9천 개가 일자리가 날아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2017년과 2018년도에 40만 개 정도 이상의 일자리가 날아간 셈이죠. 자본이 해외 투자로 가면서. 그러니까 2017년도하고 2016년도처럼 비교를 해보시면 2016년도는 396억 달러인데 50억 불이 늘어난 거죠. 증가율은 12.6%.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한 단위였습니다. 그게 2015년도에 0.3%, 2012년도는 0.3%, 2015년도는 6.3% 증가한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대개 한해 50억 달러, 52억 달러가 유출되고, 증가율을 보면 전년 대비 12.6% 11.6%인 거죠. X로 보면 2017년이 466, 446억 달러고 2018년이 498억 달러인 거죠. 규모가 계속 커지는 거죠. 약 4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의 16번째는 일자리 해외 유출에 관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의 17번째는 투자 마인드가 최저 상태를 유지한 그런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6월과 8월을 기점을 해가지고 설비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이렇게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이 2017년 6월과 9월 기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난 2018년 8월 31일이 되면 국내 각 신문들은 설비 투자가 20년 만에 가장 최장 감소가 하기 시작했다. 20년 전에 IMF 수준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설비 투자는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1.6%입니다. 우리는 대개 통상 설비 투자가 연평균 두 자리 숫자를 해봤습니다. 2017년도에는 14.6%였습니다. 그게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죠. 2018년도에. 그리고 상반기는 마이너스 0.1%인데 하반기가 7.4%인 거죠. 굉장히 투자 마인드가 가라앉은 겁니다. 건설 투자도 경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2018년도에 마이너스 4%입니다. 2019년도는 마이너스 4.2%입니다. 한 해 전인 2017년도에는 7.6% 정도 됐습니다. 건설 경기와 그 다음에 설비 투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가라앉은 그런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의 17번째는 투자 마인드가 최악인 그런 상태를 만들어낸 그런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표의 18번째는 역대 정부 가운데 수출 증가율이 최바닥인, 최하인 정부입니다. 우리는 어렵더라도 수출 증가율은 대개 두 자릿수를 유지해왔습니다. 전년 대비 두 자리를 증가해온 거죠. 2017년도에 15.8%가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5.4%입니다. 한 단위로 줄고 2019년도에 0.7%, 거의 0%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외환위기와 같은 그런 급격한 경제위기 상황이 아니면은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수치입니다. 돈은 참 잘 쓰는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성적표는 역대 최고 적자폭을 기록한 무엇에서?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의 적자폭을 최대치를 기록한 정부입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참 아껴 썼습니다. 건강보험이 연속 7년간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2018년도에 1178억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 수지를 보시게 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4조 원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 4조 원이 7천
77억 원으로 아주 내려앉고 2018년도에 마침내 마이너스 1778억 적자를 기록하게 된 것도 놀라운 수치입니다. 왜 그러냐? 문케어라고 해가지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가지고 지출을 아주 크게 증가시킨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돈 쓰는 건 정신이 없어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건강보험의 여러분들 2017년도의 지출 총액은 55조 5천억입니다. 1년 사이에 5조 더 쓴 겁니다. 60조 6천억으로 늘어났으니까 그냥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닦아쓰는 게 선수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뭐 보장성을 주면은 환심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일종의 건강보험에 1년에 5조 원 정도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 대책이 없는 거죠. 2018년 말에 건보적립금은 20조 6천억 정도 됩니다만은 이 정부가 나가고 난 다음에 2026년조가 되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지표의 20번째는 역대 정부 가운데서 최고의 세금 불복입니다. 그 대규모 조세 보복에 대해서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의 조세 심판원에 법인세 불복 신청을 한 수치는 2015년 76건에서 16년 82건, 17년 84건, 19년 97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펴보다시피 시리즈 1부터 시리즈 5까지 문재인 정부 2년차 경제성적표를 모두 20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은 저도 이것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어떤 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동안 뭐 했냐 이야기, 국민을 편안하게 했냐, 행복하게 했냐 이런 댓글을 읽고 아 그러면 벌써 5월 10일이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가 되면은 이런 연구소 같은 데서 주동이 돼가지고 한번 평가 작업을 벌릴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실상 우리나라 연구소 가운데서 이런 일을 수행할 만한 그런 연구소가 지금은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번 자료를 조사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본 결과 기대보다도 훨씬 더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가 나빴고 그냥 나쁘다는 표현보다도 최악이었구나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숫자를 통한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표 평가 작업을 하면서 정책 기조에 아주 과감한 탈피가 없으면은 한국이 장기 불황의 수렁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에 경제 위기의 발발 가능성까지도 결코 배제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시고 개인적 삶뿐만 아니고 사업에서도 실수나 실책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병호TV에서는 마지막 5부를 포함해서 1부에서 5부까지 다섯 차례 걸쳐서 문재인 정부 2년차 집권 경제 성적표를 살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